아, 산림욕 가기 좋은 곳에 딱 들어왔는데, 아따, 이쁜 녀석이 있네. 이게 바로 등골나물. 등골나물인데,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봉오리 가진 모습이에요. 아, 얘는 꽃을 피었군. 이렇게 실타래처럼 나온 게 암술이에요. 전체적으로 색감을 보면 약간 칙칙한 감이 좀 돌고 있네요. 꽃에. 그리고 줄기는 고추 서서 한 1m 정도 되고, 잎은 이렇게 마주나고 있어요. 이 등골나물이 왜 등골나물이냐면요, 이 가운데 주맥, 이 가운데 이 맥을 주맥이라고 하거든요. 이 주맥이 우리 사람 등골, 등에 이렇게 파인 홈처럼 이렇게 파였다고 해갖고 등골나물이라고 하네요. 또 그 위에도 뭐 다른 유래도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고. 자, 잎을 잘 보시고. 이거랑 비슷한 그 서양 등골나무도 있는데요. 서양 등골나무는 나물은 이 잎보다 더 넓고 크죠. 그러니까 깻잎같이 생겼어요. 그리고 꽃도 이렇게 칙칙한 색감이었고, 전체적으로 다 하얀 색감이에요. 서양 등골하고 등골나무의 차이점이에요. 자, 이게 황달 치료에도 좋다는 등골나물이에요. 봄에 이렇게 어린 순을 나물로 먹는데요, 이게 쓴맛하고 매운맛이 강해서 이렇게 데친 다음에 반나절 정도 이렇게 우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드셔야 돼요. 양념도 좀 세게 하셔야 쓴맛이나 이게 매운맛을 좀 감할 수가 있어요. 데친 다음에 냉동실에 넣거나 바로 이렇게 양념해서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. 자, 이게 등골나물이었습니다.